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30일 화요일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각 11시 17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차 코드번호 005380입니다. 네, 현대차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반등 구간이다. 여기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현대차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이 대량 거래량을 포함해서, 예, 갭상을 크게 띄웠던 종목인데, 이 어떤 이슈로 올라왔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카 기대감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풍문으로 인한 이제 소문일 뿐이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의 악재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의 매물 출회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간 우하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46조 원짜리가 이렇게 크게 갭상을 띄우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호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죠. 보통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는. 크면 클수록 주가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좀 비정상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대감을 매매하시면서 앞으로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에요. 여기에서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고, 이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애플카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그 악재가 이제 터지면서, 이 구간은 어쩔 수 없이 갭을 메꾸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종가가 0원, 0%로 마감을 하고, 오늘 반등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됐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족 여파로 인해서, 이제, 4분의 1로 생산을 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악재가 좀 터졌어요. 예, 뉴스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악재인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 5, 1만 대에서 2600대로 생산 줄일 거다. 왜냐면, 이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1공장을 이제 멈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반대로 이제 오늘 약간의 소폭 상승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5% 이제 2.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확인해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 뉴스는 이렇게 악재가 터졌는데 왜 주가는 반등을 하나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많이 만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5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이런 생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호재인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호재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애플카로 인한 상승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해야 되는데,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죄송합니다. 전기차로 바꾸면서, 이제 시설 투자하는 이제, 시설 투자에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품이 만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만개도 안 들어간다. 예, 엄청나게 비용 절감이 많이 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비 투자하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 설비 이제 기계인 거잖아요. 머신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화가 되고, 네, 또 바꿔줘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든다, 절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온전하게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더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 추정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PER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PER이 감소되면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ROE도 이제 상승할 것이다. ROE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몸집은 커지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면 ROE는 당연히 감소하거나 최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면 예, 좋은 건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ROE도 늘어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 이제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 네. 현대차 지금 네이버 재무제표를 이제 보시면은, ROE가 추정치가 이제 점점 상승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ROE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분모가 되고, 이제 자본총계가 분자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 나누기 이제 자본총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당기순이익은 매월 이제 나는 것, 매분기마다 나고 매년 나는 거잖아요. 매년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억이에요. 플러스 1억이 되면 이거는 이제 자본총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1억이 된 걸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음 분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1억인 자본총계를 가지고 또 이제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가 되고 추가가 되면 될수록 자본총계는 증가하게 되고, 예, ROE는 어떻게 보면은 유지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라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할 수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감가상각비가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당기순이익이 더뛸 것이다. 왜냐면 예, 설비 투자 이런 데 이제 들어갈 돈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많이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E가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 설비 투자 예, 이런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동차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장부적 PBR이라고 하죠. 이제 장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설비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차나 앞으로 전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이제 많이 대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는 이제 이런 기업 분석이랑 이제 재무 분석, 기본적인 분석이랑 기술적인 분석이 함께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안갈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항상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지는 않아요.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이제 힘써주시고 계시고, 수장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